큰 박수를 보내십시오. 경기 시작합니다. 결승전 1세트 에디레펀스. 에디레펀스가 초구 공략합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퓨어스 PBA 챔피언십 당시에는 에디 레펀스가 하이런 11점을 기록하면서 1세트를 가져간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초구를 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강할 겁니다. 이 베테랑들도 그렇죠. 네, 비켜치기로 첫 득점에 성공. 득점 주세요. 조재호가 먼저 득점에 성공. 어렵지 않은 배치를 받고 편안하게 회전력 조절을 통해서 비껴치기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준결승 8강 거의 패할 뻔했었는데 준결승에서 안토니 몬테스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안토니 몬테스가 조재호 선수에게 패했습니다만 이게 또 성장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공간이 있긴 한데요. 아, 저 사이로 빠지네요. 에디레펀스. 옆돌리기 대회전을 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흰볼에 왼쪽 면을 맞추면서 두툼한 두께로 회전력으로 내려오게끔 만드는 긴 앞돌리기를 시도했는데 네. 좁은 공간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배치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참... 알면서도 안 들어가면 섭섭하죠. 사실은 정말 잘 친 거죠. 네. 자, 기울기가 있는 상황에서 옆돌리기. 이것도 조금 짧았다고 봐야죠. 네, 기울기가 있었기 때문에 에디 레펀스 선수도 퍼쿠션을 이용한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생각보다는 빗각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겪었는지 생각보다 얇게 맞는 경우가 나왔네요. 네. 네, 자 SK렌터카 다이렉트의 황일문 대표이사도 나와서 에디 레펀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돌리기 대회전. 와, 이거 한 번도. 와, 네. 득점했습니다. 우아가 두 번이 나올 네. 정도의 아주 예민한 공격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이런 거 알고 칩니까? 지금의 타이밍은 알죠. 아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빠져서 그렇지 실제로 빠지는 모양은 맞았거든요. 그렇군요. 보는 저희들은 참 짜릿합니다. 아 저만 짜릿합니까? 저도 조금 짜릿했습니다. 옆돌리기. 아 지금 회전이 충분한가요? 아 지금 이목적구 위치가 테이블의 가운데에서 딱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목적구에 떨어진 위치는 맞기에는 좋았는데 네. 이제 일목적구의 두께를 조금 애매하게 쓰면 1쿠션을 맞은 뒤에 바로 와서 키스가 나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아예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키스를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핀볼의 형태로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뒤돌리기 배치. 네, 자 이런 배치는 득점을 해줘야 되는 배치인가요?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를 겸비할 수 있는 배치죠. 포지션까지.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은 분리각을 만들 수 있는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뒤돌려치기를 성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승에 올라온 선수들은 이런 기본 배치에서는 절대로 놓쳐선 안 되겠죠. 자, 이 배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배치는 노란 공을 밑에 쪽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할 수도 있고요. 빨간 공을 살짝 끌어치는 억각 형태의 뒤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한 뒤돌리기 형태로 가는군요.
보입니다. 좋습니다. 시작.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는 건 세트 초반에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억각의 형태를 끌어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인 입사각이 아니라 살짝 끌어야 하는 입사각에서 임팩트의 양 조절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지금 뭐 에드리펀스 선수의 임팩트 양은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자, 두껍게 공략했습니다. 네. 지금 배치를 뒤돌리기 공략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레펀스의 두께 감각은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은 굉장히 뭐 난이도 상은 높지 않은 배치였지만 일목적구 컨트롤에 있어서 조금은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일목적구를 저렇게 두툼하게 치면서 종단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음 공조차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배치였죠. 자, 3연속 득점. 초구를 놓쳤지만 자, 이번 이닝에서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네, 이 목적구 위치가 좋아요. 4점. 던지겠죠. 지금 공격도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어게인 2021. 이거 과거 월드컵 때 많이 나오던 거잖아요. 그죠? 어게인 2002. 그렇죠. 어게인 2021은 바로 이 선수가 휴온스 PBA 챔피언십에서 조재호를 꺾었던 그 해죠. 옆 돌리기. 네. 5점 성공. 1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었고 조금 빗각의 형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레펀 선수가 아주 예리하게 각도를 잘 만들어 잡았죠. 자, 흐름을 타고 있는 에디 레펀스예요. 자, 왼손이 축구적으로 쫙 가는데 네, 여유가 느껴지네요. 노란 볼 뒤돌리기. 자, 이게 이제 득점이 되는 것도 되는 건데 저 일목적구의 이제 두께를 얼마나 또 섬세하게 맞춰내느냐 이런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이런 뒤돌리기나 옆돌리기 간단한 배치들 같아 보이는 공을 시도할 때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 이런 의도로 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더 많이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목적구가 좀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치가 이렇게 섰는데요. 빨간 볼을 쳐서 횡단을 하기에는 일목적구와 이목적구의 키스도 보이고 내공과의 키스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란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네요. 뱅크샷을 겨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마지막 입사 지점을 확인하는 건가요? 그렇죠. 반대쪽으로 돌아서는데요. 그렇죠. 네, 꼼꼼하게 타임아웃을 써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긴각 출발인데. 아, 기네요. 네. 당점도 조금 낮췄던 것 같은데. 회전력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당점을 낮췄는데. 네. 레펀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의 오차는 조금 큰 오차라고 느낄 겁니다. 아, 네. 생각보다 좀 빗나간 크기가 좀 컸죠. 공 하나 정도는 네. 충분히 빠져나간 느낌인데요. 조재호.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자, 여기서 예리하게 들어갑니다. 회전력 살아있죠? 네, 좋아요.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간의 키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쳤고요. 많은 양의 회전으로
1쿠션을 맞고 2쿠션까지도 늘어지고 2쿠션, 3쿠션에서도 각도를 만드는 아주 좋은 뒤돌리기였습니다. 6대3. 자, 이 배치는 어떻습니까? 공 두 개가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뱅크샷도 한번 연상할 만한데 그렇진 않군요. 그렇죠. 지금도 노란 볼, 빨간 볼로 아, 각도가 조금 커졌나요? 넘어가네요. 네. 네. 공만 모이면 뱅크샷 생각하는 것도 뭐 처음에는 그런 수순을 항상 밟죠. 네. 자, 비껴치기 시도를 했는데 살짝 넘어갔어요. 두툼한 두께를 쳤기 때문에 공은 밀릴 수밖에 없었고 회전력 조절에서 조금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빨간 볼을 일목적구로 선택. 일목적구가 장쿠션에 바짝 붙어 있는데요. 아, 직접 보나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와, 이거 네. 아, 네. 참 저렇게 그 레일에 바짝 붙어 있는 그야말로 득점 오차 허용 범위가 상당히 적은 배치에서의 공략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뒷목적구가 아무래도 붙어있으면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네. 지금은 스핀볼의 형태로 가기에는 두께감도 조금은 얇게 맞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러면서 옆돌리기 기회를 얻은 것 같은데요. 성공. 자. 일반적 분리각을 선택하지 않고 두툼한 두께로 밀리듯이 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고 지금은 예민한 컨트롤을 하기에는 아직은 팔이 좀 예열이 덜 됐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조금 평소보다 시원하게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6대4로 추격자의 입장에 선 조재호. 뱅크샷. 회전력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자 계속 휘어져 내려오는데 6대6 동점을 만드는 조재호. 조금 두껍게 맞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스핀의 네. 형태로 공이 내려왔기 때문에 3쿠션 이후에서도 각을 크게 만들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저 장쿠션 쪽으로 갈 때에는 약간 좀 분리가 큰 듯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배치였는데 조재호 선수의 이게 주특기라고 봅니다. 이런 네. 스트로크에 있어서의 강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회전력을 대려 조금 줬어요. 회전이 많게 되면 2쿠션에서도 공이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회전을 적게 주면서 짧게 진행을 시켰지만 아쉽게도 조금은 길게 들어갔네요. 회전 팁이 많으면 이게 좀 길게 형성이 그렇죠. 2쿠션에서도 회전이 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배치가 좀 까다로운가요? 뱅크샷 가능한가요? 지금은 가능해 보입니다. 오우, 됐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8대6, 조재호가 동점을 만드니까 레펀스가 다시 뱅크샷으로 달아납니다. 역시 자, 두 선수의 대결. 지금의 뭐 원뱅크샷은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었던 네. 원뱅크샷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레펀스가 좀 빨간 볼 쪽으로 가서 좀 공간을 확인한 건가요? 그렇죠. 원뱅크샷을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키스의 방향이 조금은 지금 문제입니다. 네, 글쎄요, 좀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를 완벽하게 좀 해결하는 조사가 안 됐어요. 지금은 레펀 선수가 이제 샷을 하는 모양이나 당점을 준 걸로 봤을 때 얇게 키스를 빼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아마 네. 원뱅크 샷이나 이런 거에 능숙한 선수들은 대려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쪽으로 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노란 볼의 앞쪽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배치 괜찮죠? 네.
불안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득점을 해냈습니다. 조재호 8대7. 조재호 선수의 제스처 또한 살짝 많이 밀린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 정도의 제스처였어요. 네. 하이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 결승전. 자, 두 선수가 또 한 번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자, 얇게 뒤도 안 보고 돌아가죠. 네. 얇은 두께로 수구를 빼면서 5 쿠션 끝오름 현상을 지금 겨냥한 공격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얇게 직접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탄력도 좀 붙여줬고요. 근데 뭐 예상보다 조금 더 얇게 맞은 게 지금처럼 실수를 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아,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득점은 시원하네요. 결승전다운 공격력이 한번 나왔네요. 네. 당점을 내렸어요. 당점을 내리면서 쿠션을 맞을수록 공이 더 짧아지게끔 네. 만들어졌고요. 또 강한 스트로크로 각도를 가장 짧게 만든 대회전 짧게 공격이었네요. 정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멀리 있는 노란 볼 뒤돌리기로 갑니다. 짧아 보이죠? 조재호. 조금 아쉽다는 표정을 짓네요. 밀림도 생각보다 조금 적었고 분리각도 초반 분리각이 조금 컸습니다. 네. 아마도 뭐 회전량의 전달이나 이런 임팩트의 양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싶었네요. 9대7 팽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재우 선수의 큐볼이 노란 볼인데 가까이 있는 흰 볼을 겨냥한 거예요. 저 지금 사고가 되고 말았는데요. 앞돌리기를 길게 치려고 했던 조재호 선수인데 생각보다 많이 얇게 맞았죠. 충분히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얇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얇은 실수가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프로 선수들이 보니까 항상 그래요. 예민한 두께에서 더 예민하게 맞춰서 득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편한 자세입니다만 워낙 리치가 길어서 다른 선수와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일목적고 컨트롤 굉장히 예민하게 네. 잘했네요. 길게 보고 공략. 어때요? 저런 배치가 레퍼스가 키가 큰 게 좀 유리한 거죠? 그럼요. 굉장히 유리하고 지금 1적구 움직임을 잘 보시면은 네. 3초에 샷이 나갔네요. 그러네요. 1적구가 조금이라도 두껍게 맞았으면 장단으로 해서 이목적구한테 달려갈 수 있는 배치였는데 그걸 예상하고 얇게 치면서 임팩트를 탁 줬습니다. 네. 쿠션에서의 반발력을 바로 살렸죠. 빨간 볼 뒤돌리기. 2점. 팀리그 소속 선수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 팀리그 응원 열기도 뜨겁네요. SK 렌터카의 강지은 선수와 히다오리에 선수가 또 모습을 보였네요. 준결승 끝나고 나서 히다오리에 선수가 또 메디레 팬스와 또 얘기를 많이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끌어치기를 합니다. 돌려내는군요. 끌렸어요. 와. 여기서 회전이 조금 죽어야 하는데 그냥 가면
길어지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레펜스 선수의 이 리치, 그러니까 팔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큐의 움직임도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끌어치기를 할 때를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공이 끌리죠. 그립도 이제 끝을 잡아서 아주 깊숙이 집어넣잖아요. 11-7. 자, 넉점 뒤져 있는 조재호. 자, 노란볼이 조재호 선수의 큐볼인데 빨간볼은 지금 코너에 있으니까 일단 앞돌리기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얇은 두께의 옆돌리기를 선택하느니 차라리 끌어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하겠다. 아, 좋아요. 아, 끌림이 조금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짧은가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 조재호 11-8. 그냥 얇게 치면 옆돌리기를 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키스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되려 너무 적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돌리기를 끌어서 치는 대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자, 좁은 틈 옆돌리기 예민하지만 오! 득점 됐습니다. 득점 됐습니다. 네. 11-9 팽팽한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는 자, 세트 초반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컨트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역시 뭐 조재호 선수의 이런 컨트롤 예술이죠. 네, 빨간 볼을 빗겨치기로 공략했습니다. 좋아요. 자, 조재호 3연속 득점 11-10. 뭐 워낙에 평소에 훈련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다 보니까 빠른 속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속도로 얹어놓듯이 해서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까지 겨냥을 했습니다. 네. 자, 조재호의 우승을 바라는 팬들이 많습니다. 자, 빨간불 뒤돌리기인데요. 두께 선택이 밀어냈어요. 굉장히 두꺼웠고 회전력 살아 있습니다. 좋아요. 아, 오늘 이런 두껍게 치는 회전력을 살려 치는 뒤돌리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네요. 네. 아, 일목적구를 네, 두껍게 밀어내고 완벽하게 키스 배지하고 득점. 에디 레펀스 사실 뭐 벨기에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옆돌리기 좋아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조재호 12-11. 순식간이죠. 오늘 근데 조재호 선수가 공 치는 이 속도감이 지금 뭐 물론 1세트이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천천히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분리각을 잘 형성시키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메인 테이블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준결승 경기가 있었잖아요. 조재호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몬테스를 상대한 조재호 선수의 휴식 시간이 조금 더 적었죠. 네. 네. 에드레펜스 선수는 12시에 경기를 하고 조재호 선수는 3시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조금 더 적었습니다. 옆돌리기 회전력 살아있나요?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13-11. 6연속 득점 단타로 6득점을 기록합니다. 마땅히 칠 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앞공을 끌어치면서 치는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마치 공을 뒤에서 누가 땡기듯이 이렇게 줄 감아놓은 듯한 느낌으로 네. 쫙 땡겨오네요. 봤는데 그렇군요. 되나요? 아, 살짝 넘어가는군요.
지금 저 사이 공간으로 공을 빼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역회전을 사용하면서 예민하게 빠졌죠. 네. 살짝 역회전을 사용한 뒤돌리기. 멋진 득점이 나올 뻔했네요. 역회전의 양이 조금은 더 필요했다라고 보이네요. 노란 볼 뒤돌리기로 가는 에디 레판스. 이게 만약에 되나요? 너무 가파르게 돌면 됐네요. 지금은 다행히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네. 다행이죠. 저 회전이 있는 상황에서 코너를 급박하게 돌면은 득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죠. 스피드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이 코너에서의 코너 위기에 걸리기 때문에 네. 빠박하면서 더 짧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속도가 느렸네요. 그렇습니다. 진로가 같아도 속도에 따라서 참 결과치가 달라지는군요. 얼마나 예민한 스포츠입니까? 노란 볼의 왼쪽으로 옆돌리기. 13-13. 1세트부터 불꽃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 위해선 이번 대회 우승이 필요한데요. 아쉽게도 지금 현장에는 뭐 아내와 가족들이 같이 있진 못하지만 네. 멀리서 지켜보고 있겠죠. 13-13 동점. 자, 2점 남았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한 큐 싸움. 이걸 백샷으로 해결하나요? 과무리로 들어가나요? 그네기 걸렸습니다. 저는 확신했는데 득점이 안 됐군요.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1목적구와 2목적구보다 살짝 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걸어치기 형태가 되면서 나갈 순 있었습니다. 네. 이거 한 큐 싸움이기 때문에 저거 아쉽네요. 놓친 게 세트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좋아요. 1점. 초반부터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네. 세트 포인트 조재욱. 세트 포인트 조재욱. 와, 이거를 이렇게 얇게 미끼치기 공략해서 득점 성공해냈습니다. 옆돌리기. 자, 진로가 괜찮죠?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두 선수의 플레이에 날이 서 있습니다. 28분간의 명품 경기였습니다. 에드레퍼스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조재호 선수가 바로 세트를 마무리하네요. 놓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답게 관중석에서의 환호성도 엄청나게 뛰어나고요. 분위기 정말 뜨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